구야 박스 안쪽 진입 부산 잘 올렸어요. 오늘만 슛! 공기만 잡으면 제쳐 슛! 아 이거 놓칩니다. 발 뛰고 말았어요. 이거 날라갔어요. 네. 네. 구현준. 아 구현준. 와 공격이 연속되는 네. 공격이 김문환을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잘 풀려가고 있는데 네. 마무리가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는 정말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 이게 골키퍼 정면이었고 정면이었고 이거를 아 네 아 구현준의 왼발로 한번 밀어봤습니다만 그러면 구현 선택 네 명이에요. 마라냥입니다. 자 마라냥 마라냥 넓어 보이고요. 마라냥 박사 중에서 우러슛 골키퍼 정면 멋진 선방을 보여줍니다. 양동 우한 골키퍼 야 카운터 역습에 정성 나왔는데 네. 체인 좋아요. 가벼워 보입니다. 이슬찬 원터치로 크로스 잘 올렸어요. 잘 받았죠? 밀어줬어요. 아! 한 번 더! 아! 아, 양동원이 좋은 선방을 해냅니다. 자, 좋은 찬스였는데. 야, 양동원. 자, 들어갑니다. 안산의 공격. 아, 이거 어떻게 되나요? 장혁진. 자, 왼쪽으로 수차 밀어주는 거! 기가 막혀! 자, 그러면 슛! 골키퍼 막을 해냅니다. 양동원의 선방! 야, 최우지, 이거는 이런 정도로 마무리 해줬어야죠. 네. 지금 패스를 하고 있는 장혁진 선수가 2017년에는 도움왕. 지난해 2018년에는 도움 3위. 네. 뭐 도움과 관련해서는 대단한 능력이고 지금도 너무나 좋은 패스였는데. 그렇죠. 아 마무리 좀 하셔야죠. 막힌 연결입니다. 이어 받았습니다. 장혁진입니다. 장혁진. 네. 자 뒷발로. 자 이번 슛 골키퍼. 야. 가지 안현범. 뒤쪽으로 뺐고요. 왼발 슛 좋아요. 골키퍼 세이브. 공 살아 있어요. 네. 크게 아마 무리가 없이 변화 없이 이대로 갈 거예요. 네. 자 흘러나와요. 왼발 슛 골키퍼. 선방 슈퍼 세이브 양동원. 아 이거는 이 세이브는 크네요. 네. 자 계속 기회죠. 안승현의 순간적인 왼발 슛이었고요. 네. 연결됐고요. 네. 오른발 슛 맞고 굴절 골키퍼 막았습니다. 지금 수비수 네. 맞고 굴절되는 올라가면서 측면으로 이항민 전환됐죠? 네. 바운드로 연결. 반대편 바운드 왼발 슛 골키퍼 맞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길게 볼을 쳐낼 때 각도 없는 쪽으로 잘 쳐냈다는 얘기죠. 네.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옆쪽으로 볼이 네. 가운데 쪽으로 쏠렸다면 위험할 장면이죠. 그렇죠. 골. 아 이렇게 되면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 수원의 입장인데요. 좋았죠? 키워지면서 헤더 골키퍼 막아냅니다. 양동원 골키퍼 엇박찬 점프가 상당히 좋았고요. 네.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주중 경기는 이미 두 팀 다 치렀기 때문에 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먼 거리 자, 한번 접어서 돌아가면 슛! 골키퍼! 맞고 나갑니다. 네. 문기찬. 다시 내줍니다. 고무열 쪽. 고무열 두 명이 왔습니다. 직접 됐어요. 좋습니다. 됐어요. 슛! 골키퍼 잡아냅니다. 야, 이걸 막아내네요. 네. 결정적인 기회인데요. 네. 자, 고무열입니다. 어, 또 찬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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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찬스죠. 자, 고무열! 골키퍼 막아냅니다. 이번에도 아주 큰 거 막아냈어요. 자, 양동원 골키퍼의 진짜 슈퍼 세이브고요. 네. 자 뒤쪽 앞전면이에요. 오른발 슛! 슛! 펀치!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수비 헤딩. 뒤쪽 잡았. 이거 넣네요. 슛! 다시 한번 슈퍼 세이브. 양동원 골키퍼. 자 이번에도 김신욱이 머리로 잘 떨궈준 곳을 완벽한 슈팅 찬스를 맞았는데 이근호가 이거를 결과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근호의 슈팅 다시 한번 막힙니다. 자 여기서 이 슈팅이었는데 힘이 좀 부족했어요. 양동원 자 잘 내줬어요. 로페즈입니다. 로페즈, 로페즈 슛! 다시 한번 막힙니다. 헤딩 멀리 가지 않았어요. 자 오늘 양동원 골키퍼가 굉장히 많이 막아내줍니다. 자 정혁 접어놓고 내렸습니다. 원투 패스 박사쇼 아드리아노 다시 한번 하지만 이번에도 막힙니다. 자 계속해서 활발하게 만들어내는 전북인데 빈번히 양동원 골키퍼에 막히고 맙니다. 자 보시면 또 김신욱이 잘 내줬거든요. 예, 여기 로페즈 슈팅을 또 잘 막아냈고요. 발로 막아냈어요. 네, 예 유종현을 넣습니다. 네. 오, 야, 이거 좋아요. 야, 이거 진짜 빠르게 잘 들어갔는데 키퍼의 선택 좋았네요. 네. 지금 앞쪽에 브루노에게 조금 부족한 스피드가 잘 분발 네. 잘했는데 키퍼도 정말 각 잘 좁혔네요. 그렇습니다. 치솜입니다. 1대1 대결 치솜. 박스 모서리 부근 앞쪽 수비수가 3명. 가운데 연결. 오른발 슛!
쫓아 선방이네요. 아, 이거 양동원의 슈퍼 세이브입니다. 네. 백성동의 슈팅, 양동원의 좋은 세이브를 보여줍니다. 왼발로 붙여놨는데 중간 헤딩 차단. 치솜이죠. 때릴 것 같아요. 치솜! 자, 기 다시 한 번! 오, 막았어! 오, 저 막았습니다. 자, 아슬아슬하게 안양이 겨우겨우 가까스로 네. 실점을 막아냅니다. 재차 슛할 때는 양동호 선수를 맞았지만 그래도 넘어갔기 때문에 들어갈 거라고 봤는데 네. 아직 공격 끝나지 않았습니다. 치솜! 양동호 세이버! 안병준 공격 살아있어요? 너무 세요. 이건 너무 빗겨 맞았네요. 예. 중앙쪽으로 이션 쪽 때립니다. 오! 골키퍼 쳐냈습니다. 야, 부천이 이래서 무서워요. 네. 미사일 같은 중거리 슛이 나왔어요. 지금도 순간적으로 잘 움직였고요. 네. 양동원 골키퍼의 슈퍼 세이빙을 했습니다만 말론 자 돌면서 말론 때립니다. 골키퍼 또 막습니다. 야, 양동원의 슈퍼 세이브예요. 와 이걸 막아냈네요. 이거는 들어간 거나 다름없었던 완전히 비어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정말 잘 찼는데요. 네 슈퍼네요. 야 여기서 찼잖아요. 이건 골이거든요. 이 와. 공간 이걸 막아냅니다. 조규성 선수가 지금 봤는데 저도 네. 개인적으로 보면서요 골이다 싶었는데 이걸 막아냅니다. 때립니다. 골키퍼 쳐냈습니다. 돌아 들어갑니다. 휘어졌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골키퍼 막아냅니다. 아 이걸 막습니다. 이거는 너무 어려운 볼이었는데요. 양동원 뚝 떨어지면서 와 이거 백헤딩 정말 잘 돌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좋았고요. 보세요 백헤딩 네. 지금 저 골키퍼가 순간적으로 막아내기에는 거리가 너무 짧았는데요. 그러니까요. 고민이 네. 그리고 이정빈 선수가 이제 중간에 이제 팀으로 합류했죠. 또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야, 이 지금 연계는 너무 좋았는데요. 이동준의 기회 골키퍼가 또 막아냈어요. 네. 자 빠집니다. 자 또 한번 갑니다. 대신에 공격이고요. 박스 안쪽에서 한번 밀면서 왼발 슛 공격이었습니다. 네. 한 번의 슈팅을 가져가봤었던 안토니오. 자 안토니오가 한번 제껴놓고 나서 각도는 없었습니다만 강한 슈팅 한번 날려봤었는데. 네. 아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프리킥입니다. 바람은 골문 쪽으로 지금 그렇죠. 불고 있어요. 네. 갑니다. 자 올라갑니다. 됐어요. 골키퍼 선방 잘 나갔어요. 아 지금. 정말 슈퍼 세이브고요. 거의 들어갔다고 봤거든요. 지금 일단은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볼이 강하게 올라갔죠. 들어갔죠. 네. 예, 업사이드인데요. 자 지금 상황에서 이 볼의 속도가 빨랐고요. 부상 갑니다. 네. 박호 박호. 네. 박. 자 호발로 박종. 쳐냅니다. 박종호의 슈팅 골키퍼 네. 쳐냈습니다. 자 월까지는 통과를 잘했는데요. 네. 일단은 양동원 골키퍼. 좀 중앙으로 갔어요. 네. 야, 아 그랬군요. 네, 이 포지션이 네. 지금도 가차온 쪽이 또 먼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네. 자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골키퍼 막고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장양 선수가 이 장면이죠. 이거 정말 칩샷. 네. 반응했어요. 그렇습니다. 발등으로 살짝 키를 넘기는 거였는데 한 1m도 안 되네. 자, 바로 가야 돼요. 바로 가야 돼요. 3대 3입니다. 수비 3, 공격 3. 자 기회입니다. 기회 짜를 수 있을까요? 때려 넣는데 골키퍼가 또 막아냅니다. 전 타이밍을 보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네. 떨어지는 볼 트래피 오른발 슛! 네. 골키퍼 막아냅니다. 양동원. 자 이거 전반전에 이거라도 넣었으면은 좀 더 희망을 갖고 남은 시간을 좀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네. 공격 쪽에서 이런 좋은 찬스는 간간히 나오고 있는 아산인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결코 많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다 부천. 왼발로 박준준 주니어가 네. 앞서 있었네요. 네. 이승준 주니어가 앞서 있었습니다. 계속 앞선 상태로 출발을 했고요. 패킥 자체는 날카롭긴 했습니다만은 이승준 주니어의 위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습니다. 말로 잡았어요. 와! 한동훈 세이버. 오케이요. 자! 골키퍼 선방입니다. 이동준 뒤쪽 넘어갑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기회입니다. 이정엽의 발끝에 걸리지 않습니다. 야, 좋은 기회였는데요. 네. 찹니다. 오! 슛! 걷어냅니다. 결정적인 또한 골의 기회가 날아갔습니다. 저게 막판에 못 맞고 쳐진 볼이 안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았었는데 나온 공이
서영동 선수 쪽이었거든요. 아, 이게 골키퍼에게 막힙니다. 남은 시간은 정규 시간은 4분 정도입니다. 거리가 왼발 일단 붙입니다. 마지막. 양동원 잡습니다. 그리고 휘슬 소리와 함께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2-1. FC 안양이 세 경기째 홈투심을 끊어내고 홈 이전 이후 첫 번째 리그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지금 안양 선수